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양하니 더 높은 목소리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날에 밤이 늦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에게도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자기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일의 핵심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며 바울 역시 간절히 전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부어주소서. 내 안에 언제 어디서든 전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소서.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힐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셨지만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이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에 따르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내 생명보다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은 떠나지만 말씀을 기억하며 살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그들을 맡긴다고 합니다. 수고하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주는 것이 더 복됨을 알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이란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모든 시도가 그치게 하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미전도 종족에게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의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돌보시고 의료의 도움을 받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억류된 김종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정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된 다음 세대를 보호하시고 미디어 제작자들과 종사자들이 선한 콘텐츠를 만들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주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선교적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와 나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파키스탄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로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중동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또한 다양한 민족과 광활한 영토에 풍부한 광물 자원과 세계 상위권의 농축산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영어와 컴퓨터에 능한 1억 명이 넘는 청장년층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의 부정부패, 정경 유착, 개혁의 실패, 재정 적자, 쿠데타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파키스탄 정부는 엄청난 돈을 들여 핵무기 개발을 하여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핵무기 보유국가입니다. 가난한 파키스탄에는 무료로 운영하는 이슬람 종교학교 마드라사가 많고 9.11 이후 이슬람 강경 무장단체인 알카이다, 탈레반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테러리스트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부정부패가 청산되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소서. 파키스탄 정부의 핵 보유 기술을 판매하는 악한 시도들이 무산되고 파키스탄 무슬림 안에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소서. 파키스탄 정부가 불법 과경 마드라사를 폐교 조치하게 하소서. 주여, 마드라사에서 극단주의 강경 무슬림의 원리를 배우며 분노에 사로잡혀 자살 테러로 죽어가는 청년들을 만나주소서. 무상으로 교육과 숙식을 제공하는 기독교 교육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성인 페스티벌 주최 측 AV 배우 규모 두세 배 늘려 6월 재추진할 것. 지난 주말 20에서 21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성인 페스티벌은 성 관련 문제 등을 이유로 수원시, 파주시, 서울시 지자체가 잇따라 행사 개최를 거부하면서 지난 18일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성인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플레이 조커는 성인 동영상 배우 규모를 늘려 오는 6월 행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한 민간 전시장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성인식 왜곡과 성범죄 유발 등을 우려한 여성단체와 학부모, 주민들이 많은 반발과 지자체 행사 거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반발한 몇몇이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는 여성들이 즐기는 음란물 공연도 금지하라는 취지의 항의성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수치심도 없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단면을 보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교회와 학부모 단체,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반대하여 다음 세대를 지키게 하소서. 성인 페스티벌을 6월에 다시 개최하려는 계획이 무산되게 하소서. 장소를 빌려주는 단체나 사람이 없게 하시고 지자체가 행사 개최를 거부하게 하소서. 여성용 19금 뮤지컬도 금지되게 하소서. 성인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